러브는 나의 햇살이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 JR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스푼즈 인간 BT로 돌아왔습니다. 후! 네, 여전히 좀 잘 어울리나요? 오늘 저는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다정한 BT로 광고 촬영을 했는데요. 열중해서 찍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도 촉촉해지고 훈훈해졌답니다. 저희 멤버 수가 5명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뉴이스와 스푼즈가 함께하는 다섯 글자로 말해요. 빠밤. 네, 첫 번째 질문은 뉴이스에게 스푼즈란 바로 다섯 글자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BT와 저와 만난 것처럼 운명적 만남. 아, 목소리 들어가네요. 네. 스푼즈에서 저희 콘서트 할 때 커피차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화한이랑. 감사합니다. JR과 BT의 캠이란? JR과 뉴잇. 멋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러브들에게 주고 싶은 꽃은? 이라는 질문인데, 네, 우리 러브들은 꽃보다 아름다우신데 꽃이 또 필요할까 싶네요.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꽃, 하얀 자스민을 러브들에게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러브들에게 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인형 안에 녹음을 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BT 인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녹음을 해볼게요. 러브들,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멘트 자기 전에 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도 러브 여러분들께 힘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러브들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앞으로도 뉴이스트 스푼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